와서진이가 왔답니다. 왔던 오늘 백담골 캠핑장을 찾아왔습니다. 백담골 캠핑장이 도대체 어디 있냐? 백담계곡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금강수가 있는 백담계곡에 바로 앞에 있는 백담골 캠핑장. 아, 일단 산수가 맑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아, 캠핑 안에 체면대라든지 설거지하는 곳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그 다음 탄수기, 경쟁 이렇게 공공시설이 가운데 있어 이용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백담골 캠핑장에만 있는 연리지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벌거리입니다. 여기 두 나무가 하나로 된 거 저 사이에 보이죠? 이 두 나무가 하나로 돼서 올라갔습니다. 이런 걸 연리지나무라고 하죠. 세 번째는 이 백담골 캠핑장에는 전부 다 자작나무야, 자작나무. 엄청나게 큰 자작나무들이 있습니다. 자작나무는 뭐냐? 결혼할 때에 이 하촉을 벌일 때 사용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저기 보이죠? 희끄무리한 저 나무. 저것이 자작나무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자작나무야, 엄청나게 큽니다. 아, 그리고 세면대 보세요. 그리고 설거지. 아, 이렇게 가운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들이 쭉 늘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가운데 공용시설이 있다 보니까 아주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캠프에 있든지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바로 백담골국의 금강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강산을 닮은 그 용소가 있는 바로 앞에 백담골 캠핑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백담골 캠핑장을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자작나무 보세요, 엄청나죠? 1-20년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백담골 캠핑장에 숨겨진 추천의 이유는 바로 지금의 백담사. 백담사는 사실 한계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분 이 자리를 사찰을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백담골 캠핑장이 옛 백담사의 이름 영축사의 사찰터였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처음 공개합니다. 처음 공개. 이렇게 자리 좋은 곳에서 캠핑장을 열었습니다. 이거 추천 안 할 만큼 추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쭉 둘러봤습니다. 하나하나 체크 다 해봤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백담사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바로 왼쪽에는 금강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제군 백담계곡의 바로 앞에 있는 백담골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정말 이용하기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찾았습니다. 정말